제2회 의정부시 도시농업박람회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의정부시청 앞 상설 야외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6월 14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장,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농업의 비전을 형상화한 벽면 조형물 제막, 감자 수확하기 체험 이벤트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그린 앤드 뷰티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정부를 푸르게, 의정부 가는 곳에 공간만 있으면 꽃을 심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 정말 푸르고 정말 어디 가도 꽃을 볼 수 있는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하고. 의정부시 도시농업박람회는 더 푸른 내일을 만드는 시작, 도시농업을 주제로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며 다채로운 도시농업 관련 전시와 콘텐츠 체험 등을 통해 도농 상생 및 도시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박람회는 도시농업 홍보관, 그린도시 농업대학, 3D 프린터를 이용한 식물체험, 춘난 연구회 등 36개의 전시 및 체험 부스가 준비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맞이했습니다.